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일곱 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또 일곱 개의 예수님의 특별 담화, 특별 설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일곱 천사, 또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가지 복,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일곱 가지만 선택해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기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지만요. 표적이란 말은 그 표적 자체,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나 사용할 때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주신 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표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주신 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표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표적,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지금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기적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지금 기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그 영생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표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늘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 담긴 정말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자람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자, 이 말씀에 조금 머물러 보세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튿날이란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해요. 자, 이제 요한복 1장과 2장이 원래 장이 원래 구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쓴 건데 나중에 이제 장을 절을 구별한 것 뿐이기 때문에 2장을 읽지만 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튿날 세례 요한이 이튿날 이렇게 세 번이나 쓰다가 2장에 넘으면서 사흘째 되던 날은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놀라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에,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보고 놀라는데 너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갈릴리 가나, 이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네,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이 가나는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과는 한 10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혼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례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체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과는 가까운 곳이고 또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혼인잔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걸 보면 친척 관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도 참석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보통 한 주간이 계속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지금 혼인잔치에서 일으켰다는 사실에 또한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일곱 번의 기적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절묘하고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면서도 영감에 찬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여기 또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라는 표현도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마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신부된 교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보여주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에덴의 회복,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 에덴을 지금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이제 새 땅, 새 하늘을 얘기하면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다시 나타나는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회복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첫 번째 표적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 당시에 결혼잔치는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그리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옛날 개역 성경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이 모자라다는 것, 떨어졌다는 것, 이게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이 역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오히려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자랐기 때문에 풍성한 포도주가 그 집에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자라는 걸 힘들어하죠. 여러분, 모자라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참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 바로 위에 누님이 계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집이 가난해서 어머님이 제 바로 누님을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보육원이라고 그러나요? 공생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고아처럼 성장했어요.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 엄마가 눈앞에 있는 집에 살지 못하고 공생원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참 감사하게도 그 원장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공생원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누님이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생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대회에 나가시기도 했어요. 가끔 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보고 가는데 그 누님 참 생각만 해도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누님을 참 마음 아파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님을 참 아꼈어요. 제 큰 누님이 지금 샌디에고 사시는데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 누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막내 동생 내가 입에서 기도하는데 고생 좀 안 하면 좋겠다. 어릴 적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랐는데 제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란 걸 누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제 누님을 볼 때마다 다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2년 7개월 동안 제 집에 계시면서 그래도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시다가 난소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와 저 함께 지내는 그 날들이 무척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 전도사님들에게 대한 굉장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제 누님 때문에 그래요.
모자라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저의 어린 시절에 그 모자라고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치 빈 배를 채워주신 것처럼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는 일하셔야 되고 제가 막내라 제 누님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죠. 큰 누님이 저를 업어주시고 큰 누님도 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친척집에 보냈어요. 감사하게도 간호사님이 됐고 그리고 의사인 우리 매형을 만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잘 살고 있죠. 가난이라는 것, 모자람이라는 것, 참 눈물겨운 것입니다.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전도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방을 하나 주는데 교회 바로 뒤에 2층에 있는 조그만 방입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부엌도 없습니다. 그냥 딱 눕고 앉으면 그게 조그만 방인데 그 방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처음 가져본 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가든지 공동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면 돌아서 교회 화장실도 가면 그것도 수세식이 아니죠. 그때만 해도요. 근데 그 모자란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가슴 메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모자란 문제가 풍성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나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문제를 알고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을 몰라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기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예수의 어머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인정했고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때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시죠?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는 이것은 이렇게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애정과 존중이 담긴 그 당시 표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그냥 함부로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애정과 존중이 담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맥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 그 일은 제게 맡기세요.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께 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잉태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일으킬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머니 그런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때 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때가 있고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말씀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소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초점과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은 십자가 부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금 이런 일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예수의 어머님이 한 반응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네, 만들어 주실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배우는 교훈이 있죠. 예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원리들이 우리가 배우지만 이 기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배우는 원리들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죠. 첫째로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네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그 말 또 지금 하인들, 가까이 있는 예수의 어머님, 하인들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둘째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았는지라. 이게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보통 한 통에 4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두세 통 들면 한 항아리당 10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리터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네, 하여튼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20갤런 그러는데 네,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항아리가 6개가 놓여있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돌항아리가 7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여섯이란 숫자는 인간의 숫자고 또 완전수가 아닙니다. 일곱이란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일곱이란 숫자를 써요. 일곱이란 숫자와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관심을 갖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일곱이란 숫자에 속하고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인간이나 완전하지 않은 숫자나 또는 사탄의 수를 얘기할 때는 육을 쓰거든요. 그래서 666은 이건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탄도 삼위일체 모습을 가졌는데 숫자는 666인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례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을 따라서 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곧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세요.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오는 거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 사건 바로 이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이건 모르냐면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이 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온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교회는 곧 예수님의 신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결례의식을 위해 사용했던 이 물을 네, 그 물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물항아리에 물을 넣으라는 거죠. 자, 가까이 있는 것,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평범한 목수였다니까요. 또한 하인들이죠. 실제로 보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배울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섯 항아리를 채워도 그냥 채운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네,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일곱시란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칠시란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네, 가보남에서 가나까지 네, 한 32km 되는 길을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친구들이 중풍병 데려가지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 특징만 나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냥 돌 항아리를 채울 때 그냥 조금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뭔가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많이 했어요. 저는 열심히 목회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인복이 있대요.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물론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보고 그걸 돕는 거죠. 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된 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도랑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네 번째,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8절을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러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순종할 때는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 내가 나중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다면 또 순종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기적의 원리거든요. 아, 내가 다음에 순종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게 오늘 주어진 게 순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모를 아기까지 채울 뿐만 아니라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언제 포도주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은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떠들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연회장도 몰라요.
구절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부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불똥은 하인들은 알더라. 왜냐면 떠들잖아요. 아, 저는 목회가 좀 이렇게 조용한 목회를 좋아해요. 막 떠벌리고 뭐 한때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원래 저는 심정 자체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요, 우리가 도움을 드리려고 부탁하죠. 신문에 내지 말아주세요. 또는 이렇게 부탁하죠. 제 이름은 넣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부득이 나올 수가 있고 부득이 드러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예수님도 은밀했지만 결국은 드러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일부러 막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이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9절 10절 보세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도우듯 하니라. 아니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인데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진바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창조의 하나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이 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신 거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강의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인이 있는데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옛날에 썼던 표현이라고 그래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네, 창조의 주를 만난 거죠. 신앙이란 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누구를 좋아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감정 표현을 안 하지만 어릴 적에 누구 좋은 사람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 연애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이 빨개져요. 꼭 연예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분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아브라함 조아시아 허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현존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수줍음으로 빨갛게 물드는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표현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줍어가지고 빨갛게 물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모세, 율법을 가졌던 모세는 물로 피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포도주로 나중에는 피를 만드셨어요. 이 피는 모세가 만들었던 지향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기쁨을 주는 여러분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대단하잖아요. 포도주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일 동안에 묵상했던 시편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포도주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포도주로 피를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피는 우리에게 용서를 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신성한 기쁨을 줍니다. 포도주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보다 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주시는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네, 김찬희 장로님 딸이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하고 사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나갈 수가 없어서 네,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좀 너무 쇠약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나갈 수가 없을 만큼 쇠약했어요. 집에 와서 제가 코치를 해줬어요. 이제 결혼하면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니까 과거 얘기하지 마라. 과거를 묻지도 마라.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게 물어봤어. 인류가 만든 발명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지 아느냐? 신랑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이래죠. 지우개다. 지우개. 컴퓨터에서 가장 놀라운 기능이 뭔지 아느냐? 세이브도 있지만 딜리트, 지우는 것이다. 이제 결혼하면 날마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죠. 자,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도 큰 기쁨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유전자를 받게 된 거야. 새로운 유전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의 변화와 삶의 가치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팀 킬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우리는 복을 받은 요한계시록에 일곱 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복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초청받은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근데 좀 11절의 말씀이 좀 신비로워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물론 종들도 놀랐을 겁니다. 종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제자들이 믿으니라. 거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자, 기적을 행한다고 다 기적을 보고도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진짜 큰 축복이죠. 진짜 큰 영광이죠. 기적은 계속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격리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내가 그냥 격리를 당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격리되어 있고 집안에 격리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냥 바꿨어 설교를. 기적을 선포해야지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성도 여러분,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안다는 게 총명이에요. 어제 기도맘 설교에서 제가 이게 총명이란 무엇인가? 총이라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네, 잘 듣는 게 총이에요. 명은 한문의 두 단어예요. 네, 해,
라는 해 일자와 달 별, 네, 달 월,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네, 한문 잘 써야지. 여기 이동 연장님 한문을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문 잘못 쓰다가 큰일 나요. 네, 명이라는 것은 해와 달처럼 밝은 건데 뭘 밝냐면 밖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총이에요.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명이에요, 명. 이게 총명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를 아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알고 우리 자신의 부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네, 우리의 모자람이 오히려 풍성한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죠. 율법이 끝나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보면 복음적인 교회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제 첫 번째 기적을 말씀드린 표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표적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좀 읽으세요. 이번에 기간 동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이렇게 보면요 참 절묘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세례요한이 말을 해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사실 연회장은 나타나지만 신랑은 등장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신 걸 말하고 곧 우리가 곧 신부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지만 이렇게 잘 연결시켜 읽으면 요한복음 속에 담긴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범한 물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포도주가 됐는데 주님은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 얻는 기쁨, 천국 자녀가 된 기쁨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자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끌어안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아뢰므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역사하신 예수님, 놀라우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새기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기적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